도로시 게임즈. 유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의지의 히어로 또 새로운 헬멧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상자에서 얻은 풀프, 제가 이 풀프라는 헬멧 얻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유시 풀프라는 헬멧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상어 헬멧보다 또 다른 신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고요. 아, 요걸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풀프는요, 나팔총! 나팔총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뭐 거리가 원거리까지는 아니어도, 총알탄이 지금 한 3탄 정도가 나가서, 가까이 오는 오크들을 요렇게 처리하기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짜자자자자자자자! 자, 저거 안 먹어주고요. 저런 보물상자. 기본은 필요 없습니다. 자, 가고요. 아, 뭐야? 왜 나팔총만 나오죠? 왜 나팔총만 레벨이 3시라? 잠깐만! 여시! 자, 재빨리 달려가고, 슥! 지금, 수슥! 슥! 어려운 거 나왔다. 이거 어려운 거 나왔다. 자, 두 개 있을 때 멈추고,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갈 때, 그때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둘, 셋. 아, 지금 아니에요. 둘, 셋! 지금이에요. 그렇죠. 나이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지금이에요. 그렇죠. 아, 나이스. 하도 의지의 히어로를 제가 요즘 연습했더니만 굉장히 잘하는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렇지. 자, 요거는 점프 뛰었다가 내려갔을 때 아래 카드를 딱 두드려 깨주고 지금. 그렇죠. 요건 사라지면 지금 따따따따. 아! 여시. 자, 지금 방어막 쓰고 있을 때 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 풀프라는 새로운 헬멧은 나팔총하고 캐논 두 가지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기는 총 네 가지가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요. 자, 캐논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가면서 또 때로는 반동으로 튕겨주면서 펑 터지는, 제가 의지의 히어로 해보면서 요즘 느낀 거지만 진짜 좋은 게 이 캐논이 웬만한 보스들 다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는 데는 진짜 대박입니다. 오, 야, 캐논 레벨 3이네. 잠깐만. 펫 좀 주지? 왜 펫을 못 얻죠? 자, 한번 캐논 보여드릴게요. 자, 캐논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짜자자자자, 허야! 저기 밀어서. 밀어가지고, 열대 모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잠깐만. 저거 왜 못 먹는 거지? 제가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다시 달려갑시다. 허야! 짜자자자! 좋아. 자, 요렇게 가까이 있는 애들은, 까다로운 애들은 패시 처리 못해주면 나팔총으로 탕탕 쏴서 죽여주고. 그렇지, 잘했어. 패시 웬일이지? 패시 웬일로 잘했습니다. 자, 캐논 보셨죠? 캐논 방금 포탄이 저렇게 튕겨나가면서 저절로 맵에 있던 폭탄들을 없애줬고, 자, 나팔총은 근거리. 야, 이거 맞겠는데? 오, 그렇지. 피했네. 다행이야. 오케이. 근데 로시님 패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하세요. 정답입니다. 묵직한 팩트. 조용히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사실 현질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패시 웬만큼은 거의 다 해줘요. 그죠? 네?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믿겠다. 에? 고수분들도 그런 펫들 이용해주는 거. 아, 뭐야, 저 왜 못 먹는 거야. 나 펫도 못 먹고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이번 판. 그렇지. 자, 그래도 뭐 200점까지는 그냥 갈 것 같고요. 일단 원거리 멀리 있는 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캐논으로 맞춰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고 팝. 자, 200점대 보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가만히 있고 패시 두들겨 팰 때까지 우리는 농땡이 수다만 떨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느리잖아. 그지? 너무 느려. 그럼 어떡해. 해줘야지. 맞서 싸워줘야지. 자, 보세요. 밉니다. 캐논 보세요. 자, 캐논이 저렇게 밀어가지고 스무스하게 클리어 200점. 여시! 와! 야, 쟤 뭐야. 덩치 큰 게 가리고 있어. 어? 딱 길 비켜줄 것이지 말이야. 나의 캐논포를 맞아야겠구만. 자, 그리고요. 이 풀프도 아무래도 신규 헬멧이기 때문에 플레일이 저렇게 단 모양으로 변해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얘는 펫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펫 보세요. 제 펫 일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씩 찔끔찔끔 지금 파이어볼 던지고 있네. 펫아, 이번에도 부탁할게. 한번 해봐. 뭐하냐? 펫 뭐하냐? 그렇지! 그렇지! 보세요! 우리 펫이 칭찬하면 이렇게 잘한다니까? 떡떡 때린다니까요? 좋아요. 와! 펫과 함께 협동 콤보 너무 나이스 했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풍차로 바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풍차가 진짜 위험한 위치에 있다. 지금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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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 풍차 3콤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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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괜찮아요. 갈 수 있습니다. 어, 저거 먹을 수 있을까? 가끔 한 칸을 덜 가게 돼서 어, 펫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 저 펫도 좋아요. 쟤도 막 따다다다닥 쏘는 애야. 쟤 뭐지? 빛인가? 눈덩이인가요? 아무튼 어, 쟤 되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 한 번 광고를 봤기 때문에 약간 쫄보 메타. 지옥 안 갑니다. 아, 뭐야, 지옥 또 나오지? 왜 또 나오죠? 나 쫄보 메타 갈 건데. 그렇지 그렇지, 명심해. 나 쫄보 메타 갈 거야. 이대로 300점 간다. 무기가 좀 안 좋긴 한데. 300점 보스가 사실 400점 보스보다 더 까다롭더라고요. 위에 저 뿔 투구 때문에 진짜 까다로워. 사실은 진짜 안정성 있게 얘 죽이려면은 패시 다하게 냅두면 돼요. 아우, 야, 어떡하니. 야, 채팅창 다 봤다. 패시 주인을 잘못 만났네요. 요시. 자, 이제부터는 400점 때입니다. 400점 때도 저렇게 날로 먹을 수 있어요, 펫 좋으면은. 자, 잠깐만요. 풍차가 가운데 있어버리네. 저쪽에는 또 반대쪽에는 오쿠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캐논이 이래서 좋습니다. 원거리로 쫙 멀리 있는 애들까지 다 쳐서 밀어갖고 날려버리거든. 자, 풍차 갈게요. 지금, 그렇죠, 나이스. 와, 회사 너무 잘한다. 너무나 잘하는 것. 자, 가버리자 가버리자. 쫘쫘쫘쫘쫘쫘. 그쵸, 이제부터는 저런 애들 나와. 저렇게 되게 화려한 애들 나옵니다. 해골같이 생긴 오크도 나오고요. 요것도 다 캐논으로 처리. 아, 신무기가 굉장히 좋아. 저는 이 신무기 중에 캐논이 제일 좋더라고요. 나팔총도 좋죠. 근거리에 최고로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잘했어 패사. 나이스 했다. 자, 점프 짜자자. 어, 그렇죠. 요것도 우리 펫이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 자, 요것도 그렇지. 어, 우리 펫 말 잘 듣는다. 아, 좋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기구 한번 밟았다가 지나가고. 요거는 제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 나팔총으로 해도 안 먹히네. 그러면 플레일. 어, 그렇지. 자, 지나갑시다. 저 가끔 저렇게 반동으로 튕겨서 나갈 때도 있어요. 진짜 시... 아, 아, 잠깐만. 저 보물상자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담. 빡빡빡. 그렇지. 어? 나도 할 수 있잖아. 줘봐. 요시. 가자! 자, 400점 때도 역시 캐논으로 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보셨죠? 신무기 중에 제가 캐논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캐논으로는 고득점이 가능해. 역시 나이스 했어. 짜자. 나팔총 싫어. 나팔총 싫고요. 짜잣. 갑시다. 아, 예. 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창 들고 있는 오크 있죠? 쟤네 머리 위에 올라가면은 쟤네가 창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 자, 그래도 500점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고 얘네는 밟고 있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 펫들이 다 죽여버리네. 잘했어 패사. 자, 나머지는 주인님이 깔끔하게 뒤청소 플레이로 짝짝하고 짜작짝. 와, 펫이 다 해주네. 내 캐논 한 발도 안 맞고. 짱, 짱짜증이다, 짱짜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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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방금 밀려가지고, 와, 죽을 뻔했어. 와, 기구에서도 가끔 저렇게 각진, 이제 비스트만 경사 있는 데 있죠. 저기 밟으면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짜자짜짜짜짜. 아, 검? 검무기 좀 별론 것 같은데? 어,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방금 저 오큰 뭐죠? 왔다가 그냥 가버리네. 귀여운 친구일세. 오, 야, 캐논 레벨 지금, 캐논 레벨이 지금 7입니다, 7. 좀 있으면 이제 맥스 레벨, 맥시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와, 와, 터지는 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자, 저렇게 밀어주니까 가서 쫙 죽이면 클리어. 488점입니다. 500점 가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캐논만 있으면 돼. 캐논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역시 캐논 나이스. 500점 돌파. 와, 제와스 보스예요.
자, 가봅시다. 500 한번 도전합시다. 갑시다. 쫙. 아, 맞아. 얘 맞아. 맞아. 얘 이거 돌리는데. 와! 와! 잡았어! 갓캐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요시! 짜짜짜! 가지고. 자, 풍차. 풍차 돌리기 요거는 침착하게만 하시면 돼요. 침착하게만. 그렇지. 다가오면 플레이. 와, 나이스 했다. 나이스 했어. 로시아, 이 펜 못 먹니? 못 먹는 거니? 먹고 싶은데? 진짜. 내가 방금 지금 이 552점까지 올 때 펜 두 개를 봤거든? 펜 두 개 다 못 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똥을 갖고 있을 수 있지? 가자, 가자, 가자. 552점이면 지금 신기록이에요.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 친구는 패시 처리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패스고비를 안 주는 나쁜 사장님. 패스, 나 귀속된 거라고. 그래도 제가 패스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름 일당을 어? 일당을 나름 준 겁니다. 와보세요. 한 대씩 플레이 맞고 한 대씩 가라. 어, 계속 나와 이거? 무한 축구협인가요? 오, 야. 잘했어. 넌 가. 어, 응, 빨리 가. 가버려. 그렇지. 나이스. 이거는 진짜 의지의 요로는 타임어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히만 하면 돼. 조심조심히만. 요시! 점프! 그렇지! 딴 나이스! 어! 이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머리 위 올라가면은 무조건 큰일 나! 짜잣! 어! 저! 통 터지고 간다! 통 터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와! 패 콜라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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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잘못했으면 저 조금만 1픽셀이라도 잘못 밟혔으면 저 무조건 제가 찐꽁이 돼서 죽는 판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가까이 가 마라. 아, 이거 검으로 처리하기는 검은 600한테 한번 써야 되는데. 어, 제발! 와! 어떡하지? 야, 어떻게 최고 신기록 623점 넘었습니다.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오늘 미쳤다. 오늘 게임신 그냥 강림했다. 미쳤다, 진짜. 와, 이거 또 나오는 거니? 찍, 빨리 가. 어디, 땡! 어디 한번, 어? 겉맛을 맞아보려고 말이야. 자. 이제 또 한번 캐논으로 가고요. 저는 캐논만 있으면 무적입니다. 저는 이, 어? 고득점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 게임, 캐논을 만나고, 저는 의지의 히어로 할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의지의 히어로 초보라면 무조건 캐논 하세요. 자, 갑시다. 와! 요정! 아! 지금 패시 3번 나왔거든? 나비도 못 먹었어! 아, 진짜 미치겠다! 와! 왜 못 먹냐? 와, 패 진짜 패. 오늘 왜 이렇게 패시 내 눈앞에서 한 번씩 그냥 신기리처럼 왔다가 가는 거지? 어? 뭐예요? 어, 패 눈이 왜 이렇게 없죠? 어, 굉장히 짜증나네. 어, 안 돼! 어! 아! 아, 나 진짜, 와, 당황스러웠다. 패 때문에 막 멘붕 터져가지고. 아, 672점이었네요.